떨어지지. 됐어. 앉았어. 얘 다리 잡아. 얘 나 물고 있어요, 다리로. 아씨, 아씨, 왜 이렇게 빨리 와? 무섭잖아. 아씨, 천천히 와라. 무서워. 나 현금 있을 것 같아. 어, 등차 가봐. 어, 추워. 안녕하세요. 사도 갈 수 있어요? 오, 너무 감사합니다. 저기 앞에 있는 배 저거 가면 되죠. 비가 오고 있어요. 괜찮아요, 전. 여기야. 감사합니다. 여섯 번 온 것 같은데. 우와, 텃밭 너무 예쁘게 가꾸셨네요. 어머, 이거. 우와. 어, 아니요, 아니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오,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우와, 딸 키워뒀다.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. 멋있지. 뭘 건가 보고 있어. 이런 데서 문어랑 낚시 나오고. 제가 이렇게 캠핑 올 때 아이스박스 하나랑 낚시 가방 하나 그리고 이렇게 가방을 하나 가져가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다 같이 넣어버렸어요. 그래서 가방이 더 커졌어요. 아니, 아, 카메라 이게 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카메라 들기도. 제발 살아 있어라. 살아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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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어? 따뜻하게 해줄게. 어! 살아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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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게 해줄게. 둥지 찾아! 여기서 둥지를 어떻게 찾아! 둥지 찾아도 못 올리지! 이거 몰랐으면 그냥 밟고 지나갔잖아. 버려요! 싫어! 살아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버려? 이쪽에다가 텐트 칠게요. 둥지라고 생각해.
있어? 있잖아. 살아 있어요 지금. 먹방용 테이블. 괜찮아? 아, 됐어. 앉았었어. 아, 아파. 지금 몸 체온 좀 돌아왔어. 체온 좀 돌아왔어. 괜찮아, 진짜 여기 밑에서 있어. 괜찮아.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안 건드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내가 바보라서 지나칠 수가 없다.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이번에 계란을 가져왔어. 부채열료 되게 빨리 쌓이죠. 털이 올라왔어 지금. 할 수 있지? 따뜻하지? 이제 잠이 슬슬 오지? 따뜻해서. 이 자연이니까 사실 죽게 둬야 돼. 근데 얘 죽게 두기에는 비가 막 내렸는데 내가 마침 봤는데 입을 한번 벌리는 걸 내가 보고 산 걸 어떻게 그냥 두고 가. 내가 얘 원래 이 정도 이동도 안 했는데 따뜻하니까 움직이더라고 얘가. 따뜻하니까 그때부터 움직였어. 힘쓰는 거 봐. 힘겹게 힘쓰는 거 봐. 살려고. 우리 엄마가 맥반석 해놓고 내가 다시 삶은 걸까? 깨계란인 줄 알았는데 맥반석. 중간에 바람 많이 불면은 여기에 끈들이 많아가지고 손을 한 번씩 더 달아줄게요. 더 땡겨서 해줘야 돼. 안녕하세요. 페루즈를 하러 오신 거예요? 아 통발 넣으러. 어, 뭐 여기 뭐 잡혀요? 아 문어 잘 나와요? 아 인자 시작이구나. 저기요. 감사합니다.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게 아니어서 이 정도만 땡겨줘도 될 것 같아요 저희. 의자. 오 편한데? 엉덩이에 딱 들어가. 나무 조금만 모아주고 지금 물이 완전히 다 빠졌거든요. 헤루즈를 하러 가주면 될 것 같아. 헤루즈를 가볼까요? 해삼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. 뭐가 있는지 보면서 갈게요. 물이 엄청 많이 빠졌어. 우와. 원래 여기가 추도인데 추도섬 여기 보이죠? 여기까지 물이 뚫린 거야. 나중에 물이 더 빠질 때는 그래서 연결이 돼요. 그래서 다리로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. 와 물 진짜 많이 빠졌어요.
원래 여기 다 물이 차는 곳이에요, 여러분. 어, 시원해. 와, 춥다. 야, 내일 물 어떻게 들어가지? 잠깐만. 나 내일 스노클링 해야 되는데. 지민, 얘네들이 진짜 맛있거든요. 아직 너무 작아서. 너네 쬐끈한 개들? 너네 다 내가 몰살시켰어, 내 뱃속으로. 기름만 있었어봐라. 너네는 진짜 끝장났다, 끝장나. 고동을 얘네도 사이즈가 큰 데에서 주고. 너 다리 하나만 보이면 내가 진짜 죽자 살자 그것만 보고 잡을 텐데. 은호 다리 하나만 보여줘. 걔 다리요. 잡았어요. 잡았어요. 걔 다리 잡았어요. 얘 나 물고 있어요, 다리로. 걔. 얘 예쁘니까 살려줄게. 넌 예쁘니까, 핑크색 예쁘니까 살려준다. 얘도 먹는 건데. 근데 얘 딱딱해서 별로 맛이 없어. 얘도 먹는 거예요. 딱딱해. 얘 식감으로 먹는 것 같아, 얘는. 물 속에 있는 톳, 신선한 톳. 떠지 말까? 아, 얘 또 떠시다. 왜 톳들이 왜 이렇게 떠시냐? 됐다. 우와! 우와! 엄청 커요! 우와! 내가 봤던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아닌데, 엄청 커요. 얘 뭐지? 아야! 우와! 크다. 일반적인 소라와 내가 잡은 소라. 어머, 빙고동? 이 새끼들 너네 소라개냐, 설마? 뭐 다 비었어? 너네 소라개, 아, 이거 다 소라개야. 오, 뿔소라. 뿔소라. 오, 이것도 커. 고동이의 소라. 1타 4, 2타 4피. 다 먹어. 엄청 많이 왔어요. 우와, 버부사리. 슝. 저기요. 여기 위에 미역 있어. 사장님이 말려놨대. 나 미역 먹으래. 나이스. 으아. 으아. 자. 와. 올라왔다. 예스. 와, 미역 많이 말려 놓으셨다. 우와. 사장님 미역 따서 미역 말려 놓으셨어요. 와. 이 앞쪽에서 미역 따셔가지고 떡이랑 말려 드셨어요. 우와. 두 개 들고 가도 되나? 두 개? 사진 몰라요. 호주머니에 하나만 더 넣을까? 세 개? 야, 자연산. 와. 딱이야. 너무 맛있어. 이 맛은 이 맛을 한 거지요. 쫄깃해. 자.